내 아버지를 보면 무슨 단어가 떠오르세요? 지금 아버지 모습을 보면? 그런 마음이 있겠죠. 자녀들이랑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그때도 워낙 세상을 혼자 사시는 거에 익숙하셔서 굉장히 아프셔도 권위적이셨어요.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는, 마음을 절대로 주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셔가지고. 근데 그런 걸 보면은 그런 걸 많이 행복하시지 않겠다. 어머니하고 통화를 자주 해요. 전화 자주 하고 문자도 하고 하는데, 아버지하고 문자나 뭐 전화통화를 거의 안 하죠. 근데 아버지는 항상 자식을 그리워하겠죠. 반대로. 근데 만약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60대가 돼갖고. 요즘 그 걸그룹 누구 있잖아. 그거 어때? 아빠 그걸 지금 나한테 왜 물어봐? 그러니까 그냥 느낌에. 내부에서 뭐내 아버지처럼 뭐 외로운 존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불안감이 감지됩니다. 어느새 40대 아빠들은 일만 하던 윗세대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밤 9시가 넘어서야 회사를 나섭니다. 홍보팀에서 일하다 보니 갑작스럽게 야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수아가 잠들기 전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샤워를 하려는데 아내가 부탁을 하나 합니다. 설거지할 때 수아 잠깐 좀 시켜. 빨리 재우게. 수아 목욕을 시켜달라는 겁니다. 내가 설거지할 테니까 자기가 시켜. 아니야. 아이, 난 싫어. 아이, 시켜. 난 기름기 있어서 안 된다니까. 난 싫어. 한 번만 해줘. 오늘은 아내도 물러날 태세가 아니, 아닙니다. 간단하게만 시켜.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어. 해. 하면 되지. 이씨 안 먹어. 안 돼. 물 들어가. 설거지보다 수아 목욕이 더 어려운 모양입니다. 네, 시켜보신 적이 없으신가? 태어나서 한 10번 정도? 태어나서 10번이나? 아닌가? 한 10번도? 한 5번 했으면 진짜 많이 했어. 우와. 6번. 그래, 6번. 한 번 더 눌러주자. 자. 자, 일단. 수아 나이는 6살. 5번 목욕은 좀 너무하다 싶습니다. 하지도 않았어, 수아야. 별 투정을 안는 걸 보니 아빠가 시켜주는 목욕이 그래도 괜찮은 모양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런지 할 때마다 힘이 듭니다. 보니까 그래도 잘 하시네요. 머리 안 감겨서 다행히. 네. 와이프한테 솔직히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애가 어렸을 땐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아, 회사에서 일하는 게 더 좋다. 네. 집에 오면은 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뭐 목욕을 잘 시켜준 것도 아니고 어쩔 때는 좀 회사에서 좀 더 일을 하다 오거나. 어느 아빠들 딸이 이쁘지 않을까요? 황재규 씨에게도 수아는 세상 누구보다 이쁜 딸입니다. 한없이 안아주고 싶은데 딸은 거부합니다. 수아의 아빠 마음 이렇게 몰라? 아빠 마음 몰라? 나 몰라줘, 몰라. 반응이 섭섭하기도 하지만 딸의 반응이 이해되기도 합니다. 늦게 퇴근하다 보니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그 바쁠 때는 일주일 내내 수아 얼굴을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아가 일어나기 전에 출근했다가 자면 들어오고, 그리고 일주일 내내 있다가 이제 주말에 이제 얼굴 보면 좀 어색할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주말엔 좀 잘해주려고 하고. 수아 아빠이자 한 집안의 가장인 황재규 씨. 딸의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뭔가 준비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재테크 사이트도 자주 들여다보게 됩니다. 수아가 커갈수록 가장으로서의 부담도 커지는 느낌입니다. 저희 같은 세대는 지금 항상 뭔가에 쫓기는 것 같아요. 회사가 아니어도. 왜냐면 그 뭔가가 그 멈춰지면 미래가 불투명할 거라는 뭔가에 자꾸 쫓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가정이나 수화나 이런 거에 많이 못하기 때문에. 밤 10시가 훌쩍 넘은 시각 수화가 잠자리에 듭니다. 아빠 왔어요. 뽀뽀. 그런데 아빠가 들어오자 아이가 왠지 어색해합니다. 수아 오늘 아빠 여기서 자도 돼? 응. 아빠 어디서 자? 아빠 혼자. 아빠 혼자 어디서 자? 아빠 방에서. 아빠 방 어디야? 여기. 어? 우리 방 앞에.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아빠랑 황재규 씨가 일을 하다 혼자 소파에서 자는 날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이거 줄게. 잠시만요. 어? 아빠가 이거 줄게. 함께 보낸 시간이 적다 보니 자연 아이와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아버지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회사 일 때문에 바쁜 하루를 보냅니다. 어디 다녀오시는지? 아, 지방에 출장 갔다 오는데. 아, 피곤해요. 사실은 하루 일정으로 다 출장을 내려간 건데, 뭐 좀 개발 관련된 좀 뭐 문제가 좀 많이 있어서 일방을 더 하게 됐는데,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차원을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피로가 많이 쌓여요. 입사 16년 차 중간 관리자 자리에 올라서면서 더 바빠졌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은 그만큼 줄어들고 있습니다. 촬영 예정장 촬영 끝내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기뻐해야지 아빠랑. 오늘 뭐 했어? 응? 11살 아직 아빠가 그리운 나이. 용빈이는 솔직한 속내를 드러냅니다. 아빠가 안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같이 있고 싶어. 회사 갔다 오면 빨리 오면 좋겠어.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더 마음이 좋진 않죠. 그러니까 집에 오면 밥이라도 잘 해주려고 그런 편이죠. 이렇게 집에서 그것도 용빈이와 함께 저녁밥을 먹는 것도 참 오랜만입니다. 같이 먹을 줄 알았거든요. 8시, 보통 때 8시 좀 넘었는데. 아, 부부의 날이 있구나. 최정혜 씨에게는 참으로 귀한 시간입니다. 부부의 날이래.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저녁 한 끼 같이 먹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아빠가 국어, 수학, 영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네다 용빈이에게 약속 하나를 받아냅니다. 약속했다. 응. 중학교 가서도 아빠가 이런저런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면은 그냥 항상 웃으면서 아빠랑 대화하는 거야. 응.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큰아들 용우기 때문입니다. 용우지. 용우가 아빠 이틀 만에 너 출장 갔다 와서 본 건데. 저녁은? 안 먹을 거면? IMF 경제위기가 발생한 1997년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용우이가 태어났죠. 용우가 그땐 누구나 뭐 그랬습니다. 뭐?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일해야 했습니다. 영창맨지에다 끊어요. 중학생이 될 때까지 용우이가 자라는 모습을 함께 지켜봐주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그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더 할 것 같다라는 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중2? 중3? 이제는 뭐 그래도 1년에 대화할 수 있는 횟수가 1년에 10번 정도가 지금까지였다면 앞으로는 5번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까. 뭐 솔직히 모르겠어요.
하루 일과 24시간에서 제가 자는 시간 빼고 나머지 95%는 밖에 일을, 바깥 일을 하고 있으니까. 95%. 주중, 주말 다, 뭐. 여기 보면. 용욱이와